안녕하십니까. 제철 김PD입니다. 오늘은요, 와,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다 배입니다, 배. 지금 여기 나주거든요. 나주에 한창 배의 수확 시기인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게 몇 개를 이렇게 봉지를 벗겼어요. 와, 엄청 탐스럽게 보이죠? 와, 먹어보고 싶은데, 배 시세부터 뭐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전라남도 나주시 동광면 올량 3국에 살고 있는 평삼농장 대표 신동택입니다. 아, 예. 예, 예. 야, 근데요, 지금이 10월, 9월 말인데, 예, 한창 이제 수확을 맞아서 많이, 예, 따셨어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점심시간이라고 하셨나?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제철이에요? 예,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해서 완전히 지금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주품종인 신고배는요. 신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신고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만생종으로 추앙배라고. 만생종 지금, 예, 추앙벼? 예, 추앙배. 아, 추앙배. 예, 예. 아, 근데 좀 이게 얘는 작네요? 예, 수확할 때 원래 중소가로 들어가거든요. 아, 중소로, 예, 들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어떤 거예요? 품질이요? 상품이? 품질이, 예, 이 정도는 상품으로 들어가죠. 아, 요 정도는 상품이에요? 예. 이야. 10월 상순에 이게 이제 수확할 거예요. 10월 상순, 아, 지금은 이제 이건 수확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좀 빨라요. 아, 좀 빠르구나. 예, 그럼 지금 수확하는 배는 어떤 거예요? 신고배 지금 위에 있는. 아, 이건 신고고, 이거는? 추앙? 추앙배예요. 오. 예, 이게 추앙배는? 만생종으로 늦게 따요. 아, 특징이 뭐예요? 늦게 따는 거, 만생종이고? 원래 이 추앙배는 옛날에 저 금천추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냥 추앙배는, 쉬면서, 달아요. 아, 새콤하면서? 예, 새콤달콤. 그게 특징이구나.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수확철은 아닌데, 예, 예, 먹어볼 수 있나요? 예, 예. 지금 먹어볼 수 있어요? 예, 예. 이거 한번 따서 먹어. 예. 이 중에서 제일 좀 못난이. 예, 그래도, 예, 너무 아까우니까. 예, 예. 못난이 한번 따서 한번. 와, 예, 추앙배. 예, 예. 이야. 아, 이렇게 막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야, 육즙 봐요. 과즙. 죄송합니다. 과즙. 예, 예. 과즙이. 오,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예. 이야. 먹은, 오, 향이, 시원한 배향이, 그냥. 드셔보십시오. 추앙배, 나주입니다, 여기. 나주 추앙배, 막, 여기서, 따자마자, 아직 이제 수확철은, 예, 좀, 예, 있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직접 따서 먹어서 그런지, 되게 아삭하고, 예, 시원하고, 그래요. 배향이 좋은데, 아직 좀, 제 입맛에는 신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달콤한 맛은, 예,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신맛은 적어지고, 당도는 더 올라가는 게.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저는 좀 달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입맛에는 딱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새콤한 맛은, 살짝 있는데, 달콤한 맛이 너무 좋네요. 예, 전국에서도 맛을 본 소비자들이 계속 추앙배만 매년 드세요. 자, 이게 추앙배인데, 예, 특징이 이제 새콤달콤. 새콤달콤. 예.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예, 10월, 예, 상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이 완료돼요. 아, 그러면 그때 가면 맛이. 맛이 완전히 단맛이야. 이제 제대로 맛이 들지. 예, 지금 9월 말이라, 예, 예, 단맛은 좀, 되게 좀 강해요. 예. 근데 이제 새콤한 맛? 예. 그래서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수확하는 신고는 어떤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신고. 안녕. 반가워. 야, 여기가 이제 수확을 한창 마친 곳인데, 이제 다 신고배입니다. 신고배. 아, 예,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신고. 이건 신고고, 예, 이게 추앙배.
이것은 추앙이고. 추앙이고. 예. 겉으로 봤, 아,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나네. 예. 이건 이제 화면상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데요. 예. 겉으로 보면은 티가 나요. 원래 추앙은 생김새는 못생겼어요. 울뚝불뚝해. 아, 그렇구나. 그것도 특징입니다. 예. 얘는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예, 신고배. 예,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예. 그 신고. 얘도. 얘는 그러면은 얘 특징은 뭐예요? 신고배의 특징은요? 신고배는 원래 저 이 신맛이 훨씬 덜하고 저장성이 강해요. 아, 저장성이 예, 좋고 추앙배보다는 훨씬 저장성도 강하고 그래서 주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한 70% 이상을 신고배를 재배하고 아, 있어요. 야, 이게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맛봐왔던 예, 예. 그 전형적인 예, 예. 예, 나주배 배. 예. 요거는 이제 추앙배에 비하면은 새콤한 맛보다는 달콤한, 달콤한 맛이 더 강한. 이것도 예. 맛볼 수 있나요? 예. 예. 계속 먹기만 해서. 야, 오늘 저희 나주에 와서요. 예. 정말 이렇게 이게 솔직히 물론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구입하셔도 예. 이렇게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바로 수확한 거. 예, 예. 바로 수확한 거를 이렇게 맛보면은, 예. 이 식감하고, 예. 이런 이제 수분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예, 드셔보죠. 이건 신고배입니다, 신고배. 와! 이거는, 식감이, 신고는 더 아삭아삭하네요. 예, 신고가요. 네. 추앙배보다 이거 육질이 단단하고 예, 예. 어, 단맛이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요. 와 이제 우리가... 추앙배도 적기에 수확하는 거는 그 10월 한 상순부터 중순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되면 제대로 맛이 들어요. 과즙이 많네요. 예. 근데 올해 작황은 좀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황이 올해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낫은 것 같아요. 아, 예, 작황은 더 낫고. 예, 수확 양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고. 그러면 뭐 작년에 비하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소비자가 샀을 때는 좀 가격이 내리.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비 금년을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제 수급이 이제 수요는 이제 적고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제 생산량은 금년이 작년 대비해서 더 많고 작년은 생산량이 더 적기 때문에 또 수확이 아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작년 기준은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아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네. 가격이 이제 내려가고 네, 작년보다 조금 못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려갔으니까 좀 더 싸게. 예, 네, 싸게 구입할 수가 있죠. 밑에 밭도 되게 넓은데 위에 밭도 있더라고요. 예, 예. 아, 보니까 예. 몇 평이나 이렇게 재배하세요? 한 5,000평. 5,000평. 예. 5,000평이 이게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 5,000평이면 오늘 다 이제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5kg 정품 기준으로만 약 한 이 5,000 박스 이상. 5,000 박스. 아니 15kg 정 요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박스 정품으로 15kg 담았을 때 예. 5,000 박스 정도. 예. 야, 그럼 이건 주로 어디로 유통을 하시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요. 농협 협동조합으로요. 아, 그러면 직거래는 안 하세요? 직거래도 이제 뭐 택배 사업으로 좀 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예.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먹고 싶다. 예. 그러면 이제 택배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직접? 예, 택배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거 가격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예. 밑에 댓글에 제가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는 예. 직접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예. 이거 판매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키로수 다양하게 판매하시나요? 예, 7.5kg짜리 있고 15kg짜리 있고 오. 또 5kg짜리 있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